잘 쉬고 왔습니다. 잘 쉬고 왔어요. 하루 정도 쉬고 왔는데 네, 잘 쉬었습니다. 쉬는 날 뭐 했노? 쉬는 날 내가 뭐 했겠어요? 하루 쟁일. 뭐야 이거 다 왜 하나도 안 띄어져 있냐? 채팅창에로. 뭐야? 뭐야 이건? 전자냐? 채팅창. 저 쉬는 날 뭐 했겠습니까? 쉬는 날 그 순위 그룹이나 계속 생각했지. 하루 종일 생각하니라 정신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니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 일단 그 뭐야. NS. 아, 민마루님 143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잘 킹남순. 와우. 제가 틀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마루 형님 143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띄우면 되죠. 마루현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시그 5000개 이상. 맞아. 시그 오늘 5000개 이상. 3000개, 5000개, 만개. 약간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캠 좀 밝게 해달라고요? 좀 밝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좋습니까? 예. 너무 색감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이 색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색감 있게 우리 여기 케미 색감이 좀 없는 이유는 좀 다른 거 없어요. 색감이 없는 이유는 여러 명을 이게 단체로 잡으려다 보니까 색감을 살짝 포기해야 돼. DSLR이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대1로 잡고 두 명이서 잡고 이러면은 색감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연병할 거 한 30명 이거 30명 잡으려면은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는데 불편한 것만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 나머지는 괜찮게 하겠습니다. 키세스 시그 없냐고요? 그거는 내가 그 뭐야 유치땅님 방송 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한 거지. 제가 뭐 키세스 하면은 그 보다가 그냥 나가요. 조끄튼 새끼하고. 형님 오늘도 하팅하십시오. 키세스 20판 돌려봄. 그래 박지원 고맙다. 고마워. 뭐 갈비 키스가 아니라 그 뭐 이거 바른 거야 이거. 이거를 이게 화장실 가서 존나게 발랐지 이거를 여기다가. 아니던데 내려가니까 1층에서 키스를 막 해주시던데. 존나 키스해 주셔가지고 아 좆됐다 그냥 내가 저 바른 척 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냥. 너무 뽀뽀를 잘 가시라고 키스를 막 해주시길래 역시 여기 미국에서 넘어오신 분 다르구나 생각을 했죠. 777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척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예. 자꾸 나오시더라고요. 시원하게 별풍선 고맙다고 키스를 막 해주시던데. 아 라이언님 777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어서오시고 추천한 즐겨찾기랑 팽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서 오늘 오아씨도 왔기 때문에
잠깐만. 자, 단톡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형님들. 이것도 잠깐만.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단톡방인데. 자, 일단 이게 보면은 내용이 뭐야. 순역을 황족, 늑대, 남수, 이게 37 멤버가 37명 있다는 거죠. 개십진텐 루아 오늘 땡땡땡 자레만 기다려진다. 땡땡가 자레하는 순간 부캐로 칠 예정. 여기 땡땡 실험 혐수로 바뀌고 좀 나아진 것 같던데.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존나 싫다니까. 뭐야 이 내용은. 우린 타비제이 비하 안 하는데 남만짓 너무 빡셈. 펭코에서 남만짓 하는 것보다 방겔이 재밌어. 도왕긴긴. 그러니까 존나 이런 게 있다니까. 이게 팬이 아니라니까. 팬인 척하는 벌레야 벌레. 하이하이. 솔직히 땡땡땡 아니었어. 일단 게이스는 몰입이 덜 돼. 좀 보고 있어. 피곤해. 이게 선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싫어하면 싫어하면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면 되는데 선동해가지고 야 너희도 좀 싫어해줘라 이러는 거니까. 하이 땡땡땡 따라가는 거 보니 땡땡엠이 대단해. 중급은 된다. 그냥 말하는 게 비호감이. 여자애들부터가 싫어하더만. 위험해 보인. 가던 길 가라. 땡땡이가 솔직히 땡땡보단 낫잖아. 솔까 관심도 없고 요새 땡땡가 풍 좀 쏴주던데. 근데 1년 넘었는데 잘라도 알바노 소리 듣는 거 맞냐? 아이돌 느낌이고 어리고 다 필요 없어. 걔가 있으면 채팅창이고 순위고 애들 눈치를 보게 되어서 불편해. 땡땡은 마인드만 바뀌면 스타성 보장이지. 1년 넘게 해도. 냄순 누구 이야기하는 거? 땡땡 근데 충신이긴 해. 충신 아이는 별로 없어. 나가주는 게 충신 아닌가? 나가면 더 힘든 거 아니까 그런 거 아니. 원래 나갈라 했는데 남순이가 한번 잡아줌. 자기가 필요해서 붙어있는 건데 뭔 충신. 근데 솔직히 땡땡 엑셀로 가는 게 서로 민민이긴 해. 걔네 엑셀만 제대로 봐서 쉬고 좀 이지랄한다니까? 역겹다니까 진짜로? 아... 과관이다 과관이야 진짜. 존나 41명이네. 이거 단톡방 없애세요 없애세요. 없애 이 벌레들아. 니네가 여기서 이 팬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팬이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묵지 말고 자를까요? 아, 근데 얘네 아이디 뭐 아냐 서로? 블랙 쌍욕해? 소령들 나처럼 역캠톡을 따서 해라. 아니 여기 지금 단톡방에 있는 애들 니네 얘네 서로 닉네임 아냐? 와, 저 블랙 싹 놓고 싶네. 여기 신고 넣자 여기. 아. 야, 내부 고발하는 사람 닉네임 알고 여기 방송 보는 애 중에 내부 고발해주고 닉네임 저거 익명 보장해줄 테니까 스파이 짓거리 해라. VM 둘둘둘로 보내. 그럼 내가 50만원 보내줄게. 50만원. 어둠에 남긴다. 신기하더라. 땡땡땡 개인사 아니라 순위콘의 풍팔리 시기로서 나왔던 거잖아. 이런 새끼들이 이러는 거구나. 아, 힘들다고 징징댐. 그리고 그 방 털에 좀 심한 듯. 와, 얘네들이 진짜 40명이 이렇게 물타기 하면은 물타기가 된다니까 진짜. 순위권
너무 땡땡 너무 거품 껴있을 때 데려왔어. 땡땡은 살아남을 수 있긴 해. 딸이 수 200명 넘어가야 댄스티 컨텐츠 하는데. 아, 난 이 방 전부 다가 문제야. 이미 형이 이거 띄운 순간 다른 새로운 방으로 갈아탔을 걸. 그러니까 다 없애라니까. 거기서 요구. 아, 난 진짜 존나 토 나온다. 난 진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굿넉플러 형님들 저기 굿넉이라고 되어있는 사람 저 아닙니다. 칠성팀교 저런 놈들은 국회도 수두룩 하겠지 막을 수 있겠나 쉬웠걸. 여기 있는 거 자체가 누구를 응모해주고 나를 실드 쳐준다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야. 나를 실드 치는 여기서 실드를 까고 뭐 이게 분조장 하는 것 자체가 벌레야. 진짜 니네는. 나도 까지 당연히. 그거 구라잖아. 남준이가 땡땡땡 때 그 사건 때문에 조리 돌림 여기랑 구라당이 다쳐먹었잖아. 이런 얘기조차 하지 말라니까. 왜 해가지고 라이브 채팅 방송 들어와가지고 하면 되지. 또 따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왜 거기서 저러고 놀면 재밌냐고.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라. 잡상인 없네. 더 노력할게. 심각하다 진짜로. 땡땡 개 이쁘다. 근데 오늘은 땡땡가 더 이쁘당. 보고 있으심? 퇴사 지들끼리 퇴사 잔류 이질하고 있네. 어이가 없다. 무슨 뭐 소규모 야 소규모 방송하냐? 늑대 부대 단어가 존나 오그라드네 키키. 뭔가 늑대 부대가 존나 오그라든다니까. 풍력 다 처망했네. 이지랄 하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다 진짜. NS 봉계정 두 개 남순이한테 블랙다하고 한 개 남았네. 와, 그러니까 부계정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몇 개씩 있다는 거잖아. 나이도 있을 걸? 누나 손이 늙었송. 땡땡이 갬방 말고 다른 방 누구 볼까 추천 좀 해줘. 멜론 뮤직 씨바 대기하면 방금까지도 활동 중. 지들이 뭐 어쩔 건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갑자기 왜 떴어 뭐야. 남견들아 쫄지 마라 어차피 고소 못함. 뭐야 이거 실시간? 이거 씨바 저거 내 방셀 사진이잖아. 돈 내고 사서 쓰라고. 제가 다 뒤로 작업하겠습니다. NS샵 일자눈. 심지어 애들 야방할 때 방송에 얼굴 비쳤나 보네. 방송 출연 시호도 잃었고 있네. 야옹난 고양이
저거 신고하면 이름 언급해서 정지될걸? 하... NS 최강뱀띠 저 정도면 세상 루저들 모임방 아니냐. 이거 캡처 다 따놨으니까 제 뒤로 작업 다 하겠습니다. 방사문 진짜 아 나 단톡방 아 진짜 너무 역겹다 진짜. 아 아무튼 자 일단 드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존나 텐션 떨어져 벌레들 때문에. 아 방사문 그냥 싹 다 고소 때려줘. 지금도 같이 채팅친 미운 거 생각하니까 개소름이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단톡방도 있는데 자, 세 개만 좀 더 발표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간 점검이 끝나고 무기명으로 설문조사가 있겠습니다. 그 언제지? 서운쇼 끝나고 할 예정이었던 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만들어놨었는데 그걸 빨리 해야지 이제 앞으로 순위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지분 4% 이상만 남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비타는 술을 지금부터 금지를 시킬게요. 먹고 싶으면 허락받고 먹으세요. 왜냐면은 최근에 계속 지켜봐온 바로는 술을 너무 좋아해. 그렇게 술을 너무 좋아해서 먹다 보면은 몸도 힘들고 방송적으로 힘들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냥 허락받고 드셔야 될 겁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 그렇게 하면은 몸이 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술 잘 먹는 사람도 실수한 거는 없고 너무 술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방송 잘 못해요. 술에 의존도가 좀 있는 것 같아. 원래는 BJ하기 전에 술에 의존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술을 먹어야지 뭐 풀리고 뭐 스트레스 풀리고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방송을 시작했고 BJ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지각도 하는 것도 저 술의 일부분이야 어떻게 보면은. 네, 술 그럼 저한테 허락받고 먹으세요. 그리고 오늘 순위권 업데이트 때 발표한 내용들을 일부를 미리 발표를 하겠습니다. 순위코 때 다들 이제 고텐션으로 장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빠른 마무리 위해서 일부라도 미리 발표하는 겁니다. 순위그룹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운영 방향성은 충분한 기회를 주고 본방 콘텐츠도 돌아가면서 부르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번에 앞으로는 본방 콘텐츠에 간절하고 절실하고 원하는 직원들에게 지원을 받고 원하는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지원한 인원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본방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인원들 모두 열심히 안 하고 안 간절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의지와 적극성이 없는 인원들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려는 인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거를 방향성을 정한 겁니다. 무슨 소 도살장 끌려가듯 힘든 티 내고 징징대는 인원들은 본방 컨텐츠에서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누구누구와 이제 이게 아니라 저한테 겐톡으로 가고 싶습니다. 해도 됩니까? 하고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인원들 제가 선별해서 본방에 부른다는 말이고
굳이 어필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방송을 위해서 이 친구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어필을 안 해도 알잘딱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케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원들 한 명이지만 제가 저한테는 30명이기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주는 게 순간은 괜찮을지언정 시일이 지날수록 누적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송자로 욕심 인원들 데리고 본방 컨텐츠 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다방 또한 사장들, 팀장들, 특정 직원에 대해 요청하면 아주 제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절하고 욕심 있는 인원들은 지원을 하라고 하고 그 인원들 위주로 순위고로 콘텐츠를 꾸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콘텐츠 공지를 올리면은 댓글을 오픈해놓으면은 시청자 댓글은 전체 블랙을 드릴 거니까 도와주시고 댓글 다 인원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면 웬만하면 배대 빨리 단 인원들로 해서 선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두대 투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단두대에서 많이 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번 순위권부터 단두대에서 연속 2회 올라가는 인원은 주주투표 없이 퇴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두대 제도는 1년 동안 단두대를 가도 생존 가능한 장치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간절하게 자기 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거고요. 입사 시즌 3회 순위권부터 2회 연속으로 단두대 가는 인원은 주주투표 없이 자동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신입 정직원에 한하여 첫 순위권은 투아웃제 카운팅이 적용되지 않으며 2회 연속으로 단두대 가지 않는다면 리셋됩니다. 예시로 3회 단두대, 저 이번엔 3회죠. 그러니까 3회 단두대, 4회 단두대 안 갈 시에는 이 경우에는 3회 때 단두대 갔던 걸 리셋을 시키고 다시 5회부터는 단두대 올라가도 1회입니다. 그리고 예시로 뭐 3회 단두대 가고 4회 단두대 가면은 자동 퇴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연속 두 번만. 다음으로 지분현금 배당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쿼터 파이널마다 베스트 직원 이상이 하나요 지분에 대한 현금 배당 계획인데 예시로 지분 퍼센테이지당 일정 금액으로 분기마다 현금 배당할 예정입니다. 지금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일단 작년 1년 동안 순위권을 했죠. 어느 정도 규모의 세금이 부과될지 세무사님도 걱정이 많고 저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결론은 좀 낼 거 내고 한 좀 돌아보면서 결론이 나아지면 여력이 있다면은 쿼터 파이널 때마다 지분 퍼센테이지당 현금 배당을 하거나 분기마다 재판단 활약도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1년 데이터를 이제 쌓았기 때문에 6월 전후 세금 납부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웬만하면은 진행할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순위권 쿼터 파이널 때에는 기본 분배 상금의 지분 퍼센테이지당 현금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자격 조건은 베스트 직원 이상입니다. 일단 저도 벌어야 투자도 하고 순위그룹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퍼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월세 관리비라 순위그룹 관리비부터 해가지고 순위그룹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BJ는 BJ 걱정하지 말라 했다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봤자 뭐 이것저것 꼬리표가 다 붙기 때문에 이 계획은 상황에 따라 또 변경 수정될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도 금액 상향 및 방식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가 기존 1번부터 15번 숫자 중에서 두 개를 골랐었죠. 이번 이제는 3개의 숫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50만원의 상금이랑 지분 1%가 걸려있었으면 20배 상향한 1,000만원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로또에 맞게 취지에 맞으려는 그 로또의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 이게 맞고 금액이 크니까 2월은 없습니다. 그냥 매번 순위권 때마다 당첨금 1,000만원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낮췄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만 당첨이 쉽지 않는 반면에 남도를 많이 뿌릴 겁니다.
그래서 남도를 통한 지분 지급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지분 지급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배당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후하게 지급하였던 지분 지급을 대폭 축소합니다. 앞으로는 본방 콘텐츠 활용 여부에 따라만 지급을 하고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콘텐츠는 잘 하더라도 지분 지급을 하지 않고 남도 지급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분 파밍은 본방 콘텐츠 말고는 없다는 소리고, 물론 사장들이 주도하는 콘텐츠에서 사장들은 자유롭게 지분을 걸고 콘텐츠를 할 수 있습니다. 팀장 포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분 리셋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분 리셋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번 했었죠. 근데 리셋 불가능한 대주주 지분이 받았을 경우 그거는 리셋 불가능한 지분이라서 건들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화면 깜빡거리네요 또. 전 직원들은 리셋 불가능한 자기가 대주주분들한테 얼마나 받았었는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일괄 리셋은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지금 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하더라도 리셋 가능한 소유 지분의 50%는 보전해주는 방식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수가 뭐 10%가 있다 그러면은 리셋 불가능한 대주주 지분이 없다 한들 10%면 5%는 보장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있을 현금 배당 계획에 따른 조치일 뿐입니다. 조치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래 분명 먹갔는데 또 지분 많은 사람들이 개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분이 많았던 만큼 저는 충분한 혜택과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스트 직원 자격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0%의 지분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스트 직원 자격을 5%로 상향을 합니다. 지금 원래는 기존에 4%였는데 5%로 상향을 하고, 파트너 직원은 기존대로 10%입니다. 적용 시점은 이번 순위권 종료 후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습주 연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습주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방송에서 연습을 좀 하고 가서 같이 모였을 때는 한두 시간 딱 커트해주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주주분들도 힘들지 않아 하시고 안 지치고 직원들에게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주 개인 방송 리액션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이제 순위콘에서 무대를 띄워야 될 노래 곡들을 뭐 리액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파트만 좀 잘라가지고 그 구간을 뭐 노래 연습하는 식으로 푼다든가, 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좀 써서 딱 짧고 굵게 하는 끝내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휴방 관련인데, 일주일에 하루도 휴방 안 하고 방송하는 게 멀리 봐서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게스트 방송할 때 개열심히 해서 12시간, 14시간씩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휴방을 했어요. 무조건 6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 휴방을 해서 뭐 필요한 거 살 거 사고 잠도 좀 자고 뭐 이랬었는데, 하루라도 그게 쉬는 게 쉬는 건 아니겠지만 방송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낫긴 낫기 때문에, 그 멀리 봐선 좋은 거니까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계속 꼬여요. 고정 휴방을 안 정해놓으면은 저도 섭외할 때나 사장들이나 기획팀에서 섭외를 할 때 고정 휴방이 있으면은 섭외할 때 도움이 돼요. 이날은 누구 휴방이니까 이날은 뭐 쉬게 냅두자 이런 게 되는데, 갑자기 휴방을 정했는데 갑자기 나오라면 짜증나죠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하루 정도는 고정을 휴방을 권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방송 껴서 힘든 티 팍팍 내고 지친 표정으로 할 바에는 하루 정도 휴방을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권장사항이니까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조언이에요. 자,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아씨를 불렀습니다. 오아씨. 오늘 오아씨를 불렀고, 오아씨 내려오세요. 저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겠다. 아, 오아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가요? 아, 예. 신고 들어오세요. 신고 들어오세요. 와, 방송을 하다 하다 남.